자, 감사합니다. 지지물상론, 지지물상에 대해서 앞으로 강의를 할 건데 특강으로 여러분이 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밑거름을 그려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시고 지지물상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지지는 전부 12자라는 거, 12자 범위에서 움직이니까 12개만 가지고 내가 가지고 놀면 돼. 가지고 놀면 되는데 천간과 지지의 차이점은요. 천간은 10자고 지지는 12자인데 천간은 하늘이고 지지가 땅이다. 그죠? 그러니까 지지는 지구상에서 내가 지지고 벗고 돈 벌고 돈 쓰고 출세 이 다 지지의 문제라. 천간은 말 맞다나 자타가 공인하는 겉에 보이는 거고 지지가 실질이다. 실질. 그죠? 그래서 천간은 정신적인 경향이면 지지는 현실적인 경향이니까 지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죠? 알아야 되고 천간은 10자면서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천간은 기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천간은 합충밖에 없고 큰 변화가 별로 없다. 그럼 지지는 굉장히 변화가 많다. 그 지지는요. 첫 번째로 패턴이 같은 그룹으로 딱 외워두시는 게 편하다. 패턴이 같은 그룹으로. 지지는 천간이 남자면 지지는 여자다. 여자들은요 이렇게 같이 뭉쳐 다녀. 사주를 보러 상담할 때 혼자 잘 안 옵니다. 같이 오고 시장 갈 때도 영희 엄마 장 보러 가자기 여자들은 이렇게 음이기 때문에 음은 전부 이렇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니까 잘 합친다. 그래서 패턴이 같은 그룹으로 묶어 놓는데 이 패턴이 항상 모든 경우의 수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는 것들이야. 첫 번째는 방아 패턴, 인묘진, 다 아는 것들.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초 이렇게 방합, 방향의 합이고 방합, 절합, 계절의 합이고 이거는요 한쪽만 합이야. 이게 목만 비경겁재 합이야, 그지? 인목, 묘목, 진중, 을목해서 이거는 비경겁재 합이고 범위가 좁은 합이고 합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삼합이 있다. 두 번째 삼합. 인우술, 해묘미, 신자진, 사유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인묘진의 인하고, 사오미의 가운데 오하고, 신우술의 술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합쳐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좀 범위가 넓은 합입니다. 넓어가지고 이건 말 맞다나 사회생활의 합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주식회사의 합이야. 여기서 뽑는 거고. 그래서 삼합은 주식회사 합이니까 방합하고 삼합하고를 서로 교차를 잘해야 돼. 인호술은 화 주식회사고, 해명이는 목 주식회사고, 시장이는 수 주식회사고, 사유촌은 금 주식회사. 그래서 인호술은 화 주식회사니까 인묘진에 인 따고 사오미에 오 따고 신신술 술 따가지고 이건 화나라니까 수는 못 쓴다. 해자축이 순데 이 수는 여기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글자다. 12신살로 따지면 이게 딱 겁재천으로 딱 걸려요. 겁재천 딱 걸립니다. 수는 못 쓴다. 해묘미는 목이니까 해묘미는 여기 하나니까 금 신유술이 겁재천 걸린다. 신유술 못 쓴다. 신유술에 문제가 생긴다. 그죠? 변화가 온다. 크게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래 네 가지인데 요 세 번째는 성격이 달라갖고 끼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이 많이 쓴다. 그지? 인신사회가 있다. 인신사회 그룹이 있다. 맨 앞에 놈만 딱 합쳤다. 그 다음에 가운데만 합쳤다. 좌우묘 그룹이 있다. 그 다음에 끝에 토만 합쳤다. 진술 충남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주에 인신사의 그룹이 많으면 저거는 12운성으로는 생지 그룹이다. 생지. 뭘 새로 자꾸 시작하고 만든다 이런 얘기죠. 자꾸 벌린다 이 말이야. 그지? 좋게 하면 종을 만드는 거고 나쁘게 자꾸 벌리는 거야. 골치 아프게. 이건 왕지다. 그지? 벌려가지고 이는 묘로 갈라 그러니까 왕지고 이건 이제 드디어 이제 묘지다. 묘지. 생욕대 태어나서 왕 출세했다가 무덤에 들어가는 이게 이제 12운성의 생왕묘인데 그 다음에 12신살로 따지면은 이건 지살이다. 지살.
지, 도화, 이거 뭐죠? 화계. 영화를 덮는다. 이건 다 영화를 덮는 거죠. 지는요. 우리가 지는, 지는 우리가 임수의 고, 묘지라 그러는데 사실 지는, 임수의 묘지는 우리가 아는 거지. 일반 상담자, 지는요. 봄을 묻고 여름을 내놓는 놈이야. 목의 묘지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진술충미가 실지는 목을 묶고 여름을 내놓은 놈이지 임수를 묻는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잘 못 알아들어. 우리는 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임수를 묻는 것은 기를 묻는 거고 기. 봄을 묻는 것은 목을 지를 묻 질. 질 묻는데 우리가 기는 형이 상악이고 지는 형이 하악이니까 형이 아랫도리가 중요하잖아. 형이 하악이. 상악은 뜬구름 같은 거잖아요. 명예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진이라는 게 진이 지구의 자궁이에요. 봄에 전부 뭐 생성되잖아, 나오잖아. 그 진을 지구의 자궁으로 봐. 여자 사주의 진을 그냥 육친의 관계없이 자궁으로 봐도 돼. 봄에 모든 게 탄생되잖아요, 그죠? 봄에 옥토니까 탄생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놈 구조하고 이놈 구조가 저 틀리는 네 가지로 되어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사주에 이놈이 많으면은 전부 왕지나 도화지가 많은 거잖아요. 이게 전부 프로페셔널 한 겁니다. 프로페셔널. 이거는 서툰 거고요. 이게 전문가예요, 전문가. 잘 변하지 않은 전문가. 이거는 종합적인 종합. 그죠? 장사, 음식점을 하면 이건 뭐냐면 설렁탕 딱 하나. 이거는 설렁탕에서 육개장으로 변해가는 거고 이거는 품목 많은 거야. 토탈 패션, 토탈.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자하고 순하고 옆에 같이 있다 그러면은 전문 분야가 있고 이 전문 분야를 필두로 토탈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사주를 볼 때는 하나만 딸리는 게 아니니까 사주는 같이 섞여 있고 서로 교류하는 거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이거는 인신사회가 다 맨 앞에, 이 인신사회가 전부 스타팅 멤버다, 그죠? 초봄, 초여름, 초가을, 항상 뭘 시작하는 봄을 끌고 오는 역마차다, 그지? 봄을 탄생시키는 생지다,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새롭게 하는 걸 잘하기 때문에 인신사회 띠는 뭘 잘한다? 중매를 잘한다게 돼 있어요, 중매. 자오묘나 진술충미 띠는 중매 잘 못해. 자, 그런데, 이거하고 성격이 다른데 네 번째는 무슨 뭐가 나오냐면 네 번째는 앞에가 이렇게 자오묘가 들어간 그룹이 또 있다, 그지? 앞에가 그러면 묘가 들어가면 묘진사군, 묘진사 오가 들어가면 오미신이 있고 오미신 유가 들어가면 유수레가 있고 자축 이렇게 지지 물상, 이 지지 구조나 물상이라고 같은 건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묘진사가 사묘절이에요, 사묘절. 12운성의 사묘절 그룹만 딱 모인 거야. 그러면 묘진사는 임수의 사묘절이죠, 임수, 그죠? 묘가 여기 있으니까, 그지? 이거는 갑목의 사묘절이고, 이거는 병화의 사묘절이고, 이거는 경금의 사묘절이고, 병화는 무토하고 같이 간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사묘절이 또 있다. 임수하고 같이 다니면 신금의 신금. 음금과는 거꾸로 가니까. 신금은 이렇게 사묘절이에요. 어? 신금. 이게 사묘절이고. 갑목은 계수가 갑목을 키우니까 사묘절이고. 을목은 병화절이 을목은 사묘절이고. 경금은 정화가 녹여주니까. 정화. 정화는 기토와 같이 가니까. 이렇게 사묘절이다. 이렇게 세 패턴이 있다, 그죠? 패턴을 묶어서 딱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12개를. 이거 내가 몇 번씩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근데 보면요. 임묘진이 이게 동쪽 방향의 합이고 봄의 합이잖아요. 비경겁지하니까 형제 간의 합이죠. 이거는 언제 모인다? 제사 지낼 때 모여. 아버지 생일을 모이고 딴 때 안 모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한 동네 살았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형은 강남에 살고 동생은 강북에 살고 그죠? 누나는 미국에 살고 이렇게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합력은 굉장히 강해. 하나가 잘못되면 다 난리 쳐서
쌈 붓는다. 이거는 사회적인 합의에 맨날 우린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인호수는 인호수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인묘지는 1년에 몇 번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고 갈수록 없어집니다. 항상 이놈이 모든 거에 기본이라는 거. 모든 게 인호수를 삼합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삼합. 그러니까 삼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형제 간의 합, 방향의 합,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범위가 아주 좁은 거죠. 이런 합이고. 이건 굉장히 넓은 합이다. 그지? 넓은 합이고. 항상 인호수는 해자축이 주식회사에서 반대 세력. 여기는 신유술이고, 신자진 수니까 사오미고, 사유축은 금이니까 인묘진이다. 이렇게. 삼합과 방합을 교차를 잘 시켜야 돼요. 시켜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삼묘절 그룹이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인데,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는 좀 특수해서 내가 다른 때 많이 했지만, 요번 지지물상에서는 특수를 빼버리고, 이렇게 네 가지를 내가 가지고 논다. 그래서 사주에서, 오늘이 신묘일, 그죠? 신묘일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신금 일간이 밑에 묘목, 편제를 깔았죠? 편제, 그죠? 편제는 뭐라 그랬어요? 바쁘다. 신금이 묘목을 그냥 작살 내기 바쁘다. 신금은 을목만 보면 작살을 내버리려고 그래. 신금은 을목만 보면 가만히 못 있어. 그냥 잘라버리려고 날을 친다, 그죠? 이 을목은 잘리면 끝이잖아. 이건 잘려도 계속 잘 올라오겠죠? 봄, 여름에는. 가을, 겨울은 안 되겠지? 물상이. 그러면 이 묘가 인묘진으로 논다 이거 인묘진 아시겠죠? 어저께는 경인일인데 경인일 이것도 편제다 그죠? 편제인데 이놈이 더 바쁘겠죠? 왜냐면 여기 이 그룹 글자니까 항상 스타팅 글자니까 제가 설쳐되겠죠? 그러면 묘는 인묘진의 봄에 한가운데 묘로 놀고 그 다음에 해묘미에 또 한가운데 묘로 놀고 이것도 오행은 목, 이것도 목이잖아. 좌오묘에서 묘의 왕지나 도화지로 논다. 그 다음에 여기 가면은 묘진사에서 임수나 신금을 삼묘절 시키려고 이렇게 논다 이 말이야. 근데 좌오묘에는 큰 오행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좌오묘에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편제로 딱 보면 되는데 편제. 이는 편제로 봤다가는 편제가 아닐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 말이야. 왜냐면 인묘진의 봄에 인으로 왔을 땐 100% 편제 목이니까 그죠? 무병갑이잖아요. 무병갑. 지잖아요. 무병갑인데 갑목으로 봤을 때 편제인데 이렇게 딱 가면 뭘로 논다? 화로 노는 거야. 화로. 그럼 인은 화가 되니까 편관이 돼버려. 편제가 아니고 이걸 편제로만 봤다가는 잘 안 맞는 거야. 맞았다 안 맞았다 그러니까 아까 사주에 뭐 여러 가지가 들었다는데 이렇게 싹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오행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사회생활의 합이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이렇게 볼 움직일 확률이 크단 말이죠. 이는 여기서 보면은 자축인에서 경금, 그죠? 경금의 묘지다, 그지? 묘지. 이거는 말 맞다나 그냥 본기만 보는 겁니다. 본기.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그룹을 머리에 딱 12개니까 딱 넣고 이렇게 사주에 딱 보니까 이런 글자가 많다 섞여 있다 그죠? 처음에는 자로 갔다가 인으로 갔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지지가 네 글자가 이렇게 축인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럼 이거 썼다가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가는 구조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사주를 보고 바로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공식을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야, 공식. 왜냐하면 공식 없이는 힘들거든, 복잡하고. 근데 사주는 공식이 있는 학문은 아니에요. 공식을 가르쳐드리는 거지. 사주는 시험 보는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같은 경우를 항상, 이거 다 아시는 것들이야. 패턴이 같은 경우를 꼭 봐야 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글자가 섞여 있으면은 이런 글자가 두세 개 있으면은 이놈이 나쁜 거잖아요. 인간관계는 죽을 수가 있고 병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편제나 사업이 같은 여기 안 될 수도 있고 직장도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풀어 가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렇게 패턴이 같은 경우를 꼭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하여튼 지지는 12개고 4주 8제는 네 글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네 글자 갖고 움직이는 거고 대운은 환경이고 세운은 말마다나 팩트입니다. 팩트. 세운에서 작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천간의 간섭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지지는 지장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장간. 지장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무슨 지장간이 사주라 적습니다. 이민. 이민. 이렇게 범띠잖아요. 범띠. 범띠나 범달. 일찍부터 호랭이를 만나본 거죠. 그러면 아주 심장이 약해서 심장병이 걸리든가 겁대가리가 없어지는 게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호랭. 이게 무슨 호랭이에요? 흑표범 까만 호랭이? 흑이 제일 센 겁니다. 까만 놈이 제일. 흑호랑이는 없지. 흑표범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까만 놈이 제일 센 놈입니다.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까마니까. 아니, 개도 우리가 저 개소주하는 건 황구잖아. 황구. 노란 개. 노란 개는 착한 거요. 백구가 더 세고 까만 개가 더 무서운 거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해수가 이렇게 임수를 내놓고 이렇게 간목을 이렇게 내놨다. 그죠? 지장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가빔인데, 무가빔. 지장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장간. 그래서 이렇게 투출했다. 투출. 그죠? 투출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갑오년 이렇게 왔을 때는 이거는 이게 투출되잖아요. 그죠? 연도가 왔을 때, 대운이 왔을 때, 뭐 갑진년이라고 합시다. 갑진년이. 갑오가 같으니까. 이러면 이게 투출된 건데, 원판에 투출된 경우가 있어, 원판에. 이거는 표출이라고 보시고, 표출. 이건 투출로 봐라. 표출신, 투출신 이 용어는 한박 선생님이 만든 말인데, 그 아주 용어가 좋아서 그냥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무슨 얘기냐면 해는 지지는 지장간이 중요한데, 무가빔인데, 이렇게 무가빔인데. 그냥 해는 우리가 금생수 상관으로 보지만, 상관. 이놈은 뭘로 논다? 해묘미로 논다, 해묘미로. 사회에서는 해묘미로 논다, 그죠? 해자축은 형제 간의 합이고, 해묘미로 논다. 그러니까 해묘 목이 돼버리죠. 목이면 상관이고, 재잖아, 재.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놈은 이렇게 투출했을 땐 나는 이제 이 상관, 상관, 그죠? 나는 임수로 처음에 살겠다. 뒤에 가면 뭘로 살겠다? 뒤에는 갑으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임수로 살고 뒤에는 갑으로 살겠다. 그러면 처음에 해수가 상관, 그냥 어릴 때는 이 상관이, 이 연에 있는 상관은 어릴 때 부모 말 안 듣는 거죠? 근데 이게 정제예요, 정제. 부모 말 안 듣는다. 그럼 임수한테, 얘 임수가 부모 말 안 듣는데 부모 말 안 듣는 성향이 이게 수생목을 하잖아, 그죠? 여기까지 되나 모르겠네. 부모 말 안 듣는다. 그래서 지지 속에 있는 지장간이 육진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해는 처음에 해자축으로 논다, 그죠? 해자축은 방합인데 해자축은 인오술 그룹의 겁재천으로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놀고 또 해는 인신사의 역마에 속하니까 해는 역마인데 어디로 가는 역마다? 바다 건너가는 역마다. 가까이는 제주도고 멀리는 바다 건너간다, 그죠? 그럼 뭐냐면 이 사람한테 목이 재인데 바다 건너에 재가 들었죠. 이렇게 되면 해외 어릴 때 이제 외국을 간 수가 많습니다. 어릴 때 이 물상이 그렇지, 물상이.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해라는 게 지지가 공장이면은 천간은 시장에 내온 상품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변말리 선생이 한 건데. 그럼 해 공장에서 무상품, 갑상품, 임상품을 만드는데 물론 주력 상품은 봉기 임상품이겠죠. 만드는데 처음에는 임상품을 내놨어. 해 공장에서. 그럼 이 사람은 이 신금 이 사람은 밀리오래 가니까 임사장 그래. 근데 좀 지나니까 갑상품을 내놨어. 그죠? 그러면 임사장은 갑사장 그러겠죠. 이게 갑이 돼버리는 거야. 여기 주력하니까. 이게 지장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장간이 투출, 표출될 때
또 움직임도 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장간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활용하셔야 된다, 지장간을. 그러니까 이게 통천, 적천수에서 통천논편에 가면 통천논. 통천논편에 가면은 하늘로 통했냐 안 통했냐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간여지동 같은 경우는 신금이 하늘이고 유가 땅이니까 하늘에 있는 걸 땅까지 콱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죠? 땅에 있는 기도가 하늘까지 올라간 거란 말이지. 이게 간여지동인데, 간여지동은 일주하고 같으면 비견의 간여지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꼭 이것만 간여지동 볼게. 이게 만약에 갑이니면 이것도 간여지동이잖아. 간여지동이라는 것은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생각을 땅에다 실현시키는 거야. 고집이 세다 소리 듣는 거야. 왜냐면 잘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너무 세가지고 실패했을 때 그것만 제3자는 기억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장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요, 지지는 12신살이 아주 중요합니다. 12신살이 이렇게 이제 억부용신 강양론에서는 이렇게 살 이런 거 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살 안 보고 사주 잘 풀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12신살은 이 지지의 운동성이야. 지지의 운동성. 12운성은 천간의 운동성이잖아요, 그죠? 지지의 운동성이고, 이 사주풀이를 세밀하고 정밀하게 해석하는 데 필요한 거야. 세밀하고 정밀하게 푸는 데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두리뭉실 자꾸 풀다 보니까 자꾸 뭐 사주가 어려우니까 뭐 하랑리수도 갔다가 매화역수 갔다가 기문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사주가 이걸 잘 활용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 12신살. 그 다음에 12신살은 지지의 운동성이다. 지지. 천간의 운동성은 12운성입니다. 12운성인데, 지지의 지장간, 지지의 지장간은 천간이잖아요. 지장간은 12운성 운동성이야. 12운성도 지장간으로 가서는 12운성이 운동성이다. 운동성이다. 아시겠죠? 지장간은 지지 속에 저장된 천간이잖아. 지지 속에 저장되는, 천간이 저장되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지의 변화를 주는 인자가 있다. 지지의 변화 주는 인자. 지지가 12자가 있는데 변화 주는 인자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변화 주는 인자가 있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있으면 해석이 편한데 자꾸 변화가 온다. 뭐 때문에 변화가 온다? 합, 충, 형, 파, 해, 원진, 삼재, 공망, 그 다음에 각종 신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변화를 주고 있다. 그래서 복잡해지는데. 합충, 형, 파, 해, 원진, 삼재, 공망. 요거 하고요. 신살은 다 안 하시고, 일부만 하시면 돼. 왜냐하면 신살이 워낙 종류가 많아서 내가 주특기로 다른 사람 모르는 신살 갖다 하나 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책 보고 따로 하시면 되고, 중요한 신살, 뭐 홍염살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급각살 같은 게 요즘에 많이 써요. 한동안 없었는데 왜 많이 쓰냐면 요새 척추나 이 관절 아픈 사람이 많아서 급각살이 잘 맞습니다. 관절에 급각살. 홍염살 같은 게 많이 맞아. 요새는 하도 모텔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홍염살 때문에 그런지 옛날보다 많이 바뀌었고, 옛날보다 훨씬 이혼을 많이 합니다. 한동안은 거의 이혼을 안 해가지고 이복이 아니고 막 섞인 거, 지금은 이혼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요. 잘 봐야 돼. 일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월지, 일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한다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망하고 비슷한 게 이제 무자론, 없는 거, 무자. 없는 글자, 무자론이다. 그죠? 무자하고 없는 글자. 없는 글자가 있고, 과다한 글자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딱 알 건 뭐냐면,
여자 사주, 여자 사주는 여자 사주하고 남자 사주하고 뭐 딱 여자 남자 둘밖에 없죠. 홍석천이는 어디 들어가는 거야? 홍석천이.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인데 여자 사주는 양이 많으면 괜찮은 사주예요. 양이 많은 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양이 많으면 아까 그 사주에 이민의 신의 신유의 가본데 일간은 이제 음과 양인데 일단 양간보다 음간이 좋은 것 같아. 내가 경험한 바로는 양간은 일반적으로 억부론에서 양간이 좋게 보이는데 음간이 현실에서는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사고가 덜 나. 이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남자 사주라면은 이거 인우술이죠. 해묘미지 해묘미. 사유축이고 이 인우술이다. 그러면 화가 세 개고 음이 하나잖아요. 이 고달픈 놈이요. 양이 양을 많이 가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무지막지하게 해야 되고 밖으로 막 돌아다니게 되고 막 활동적인 남자, 그죠? 이게 만약에 여자라면 괜찮은 사주야. 지지 물상이 이렇게 세 개 한 개는 여자 사주 같으면 아주 괜찮은 거예요. 두 개인 경우도 있고 그게 음양이 굉장히 지배를 합니다. 간단한 것 같아도요. 굉장히 지배를 해. 그러면 이는 인호수로 가니까 이는 이게 재에서 관으로 가잖아. 이건 좋은 놈. 해도 식신 상관인데 식신이 재로 간다. 이 좋은 놈. 이건 나쁜 놈. 이거 좋은 놈 이렇게 보시면 돼, 그냥. 여자 사주라면. 근데 여자 사주가 양팔통인 경우는 사는데 지장 없어요. 괄괄대고 막 설쳐다니고 떠들고 남편이 보기에 좀 쪽팔려도 어디 가서 누굴 자꾸 늘어져도 뭐 영업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고 있잖아요. 옛날 욕자라는 할머니도 있고 사는데 지장 없어. 여자가 너무 여성스러우면 살기 힘든 거야. 옛날에나 살기 좋은 거지. 여자가 좀 와일드해야 돼. 그리고 이건 삼합으로 보는 거. 삼합은 사회생활합이잖아요. 생활인데 가장 내가 많이 쓰는 게 이렇게 방합.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 봄과 같고 여름과 같고 가을과 같고 겨울과 같고 이 어린이와 같고 젊은이 중년 노년과 같은 계절로 따지면 봄 아침 하루 아침 점심 오후 밤과 같다. 이거를 제가 계속 해야 돼.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기보다 물량 물상으로 때리는 거야. 계산 안 하고. 자 그러면요 이게 어릴 때고 청년기고 중년이고 노년이잖아. 이 자체도 그렇잖아. 자체인데 여기에 이 인묘진 글자가 들었으면 어렸을 때 굉장히 어린이 같겠죠. 여기에 만약에 이런 띠니까 특히 이런 글자 들으면 어렸을 때 어른스럽겠죠. 이거는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거고 삼합은 다르다. 삼합은 사회생활의 합이니까. 그럼 중간에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애 늙으니까 청년 늙으니까 됐죠? 해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겨울이니까 조용한 별이잖아. 눈에 띄지 않는 별이고, 그죠? 노인네니까 육체적 활동할까? 정신적 활동할까? 노인네는 현금을 딱 쥐고 있을까? 부동산 쥐고 있을까? 현금 쥐고 있지, 노인네는 딱 현찰 쥐고 있어. 여기는 정신적인 일, 철학적인 일, 그죠? 여기는 활동적인 일, 아시겠죠? 여기는 굉장히 이기적이다. 여기는 굉장히 이런 데는 이게 제일 안 이기적이 이거잖아. 이거는 어린이는 조금 뭐라 그러면 삐끼죠. 얘들은 칭찬 위주로. 여기도 잘 삐지죠. 노인네. 알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목은 씨를 뿌리는 거고, 가을은 걸어내리는 거고, 저장하는 거니까. 이 임묘진이 많은 사람은 계속 씨만 뿌리니까. 한국이 갑인이에요, 갑인. 한국이 씨만 뿌리니까 손님 초대해서 막 퍼먹이는 거야.
씨만 많이 뿌리면 가을에 수확 많이 할 줄 알고. 미국이 경신이에요, 경신. 얘는 이미 가을에 수확 끝났어. 그러니까 물건 잘 안 준단 말이에요. 여기는 우선 위생, 상품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포장, 팔아먹는 거. 이거는 무조건 지금 씨만 많이 뿌리고 여름에 하면 많이 나올 줄 안다, 그지? 그러니까 갑인이니까 봄에 거름을 많이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보약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하면 보약 좋아하는 거예요. 어? 거름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 참 비 안 맞으려고 그래요. 미국 사람은 우산의 개념이 별로 없어. 미국 사람은 우산 개념 없어. 우산 없는 거 많어. 미국은 양산도 없어. 모자 쓰고 다니지. 비 그냥 맞는다고. 이거 비 맞으면 돼, 안 돼, 봄에, 봄나무가. 아, 봄에 비 오면 안 되잖아. 벚꽃놀이 갔는데 비 오면 어떻게 돼. 해가 쨍 떠야 돼. 그러니까 비만을 극히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운명이 그런 거야. 나쁜 게 아니야. 얘네들은 그냥 바바리 코트 딱 세고 그냥 비 그냥 맞고 모자 눌러 쓰고 말아버려. 얘네들은 그냥 맨날 사계절 옷이 항상 걸려 있잖아. 겨울에도 여름 옷 입고 나오고. 우리나라는 딱 눈치 봐서 제가 긴팔 옷을 벗어서 나도 벗어야 돼. 이게 목의 개념이라고, 목의 개념. 이건 뭐 걱정이 없어. 간땡이가 보스, 간땡이. 네? 한국은 목에 간땡이가 보스니까 간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병원에 갔을 때 수술 바로 다 들어가. 미국은요, 간 기능 가면서 수술 못하는 게 많습니다. 간이 약해. 그래서 공항 가서 소리 빡 지르면 이런 놈이 겁탕 먹어. 물론 폴리스가 오지만 한국은 소리 크잖아요. 이만한 놈이 헬프미 요래. 상대가 안 됩니다. 근육 발달돼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자, 이 그다음에 이 신유술이라는 게 이게 금이잖아요. 금. 현찰 일금. 그래서 이때가 가장 알뜰하겠죠. 돈 못 쓰지, 못 써. 그 다음에 이때가 중년 같은 기, 이 사람은 중년에 중년 글자가 딱 있잖아요. 말년에는 또 오잖아. 어린, 여기 글자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료 되겠지만, 말년에 이 글자 있는 사람은 시골 가서 못 살아. 시골 가면요, 화장실도 못 가고, 풀도 오르고, 다 시골 가서 말년에 산다 그러면 이 못 삽니다. 이것까지 도와준다, 그지? 의회가 간섭을 하는 거야, 의회가. 요거 한데 요거 늙은 글자잖아요. 찬 글자고. 그리고 항상 더운 글자인지 찬 글자인지 딱 구분. 이 찬 글자, 임수는 더운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임수일간은 뭘 좋아한다? 남자들? 더운 거. 술 잘 먹어, 술 좋아해. 더운 거 좋아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개념을 지지 물상을 이렇게 보고 그냥 대강 이렇게 탁 물상으로 두들겨 잡아놓고 그 다음에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산부터 들어가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상이라는 게 뭐냐면 인이라는 것은 호랭이잖아요. 그죠? 호랭이고 겁나는 놈인데 이놈이 일찍 있다면 인의 합이니까 이놈이 호랑이를 붙잡고 있는 거겠지. 상관이. 인이 있으면 어릴 때 인이 있었으면 어릴 때 시겁했겠다. 아니면 나중에 겁대어렸겠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릴 때부터 목이니까 발달하고 활동을 실을 뿌리려고 그러고 그죠? 꿈이 크고 꿈이 제일 크잖아. 요새는 백댄서도 있지만 백댄서 꿈이. 여긴 꿈 다 죽었지. 살아보니 여기는 안 아팠으면 나이가 늙으면 자기 몸이 자기를 제일 괴롭히는 겁니다. 늙으면 내 몸이 나를 가장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중년 때 부전이 침을 맞으셔야 돼. 운동하고.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물상론은 뭐냐면 이 인이란 놈이 해를 만나고 유를 만나고 오를 만난 거잖아요. 그죠? 이놈이 이놈을 만나. 이놈이 범이면 돼지 잡아먹는다, 안 잡아먹는다? 잡아먹을 수 있죠? 그 인의 합하면 뭐가 돼? 목이 되잖아. 돼지 죽었잖아. 수가. 이내 앞에서 목이 돼버렸다면 이건 잘 안 되겠죠. 계절이 해월이니까. 그죠? 이 수도 있고 이 위에 수도 이 세단 말이에요. 금도 같은 편이고 목이 해를 갖다 목화시키지 못하잖아. 이내 한 목이라도 안 된다 잘. 어? 강도가. 이거는 닭도 되고 서리도 되고. 그죠? 물상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씩 가져가시면 쉽다. 쉽고 그다음에 이제 지지가 12개가
항상 금년이 기해년인데 기해년. 이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쭉 해담에 자축, 인묘, 진사, 어미, 신수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계속 만나온 거죠. 이 사주가 이지랜 놈이 지금 해를 만났는데 그전에는 술 만났고 그 다음에 유 만났고 계속 만나왔잖아요. 그치? 그렇게 계산하시면 편해. 편한데 자꾸 하나씩 하나씩 공식을 잡으라기 힘든 거죠. 그래서 지지물상은 천간물상보다는 좀 어렵고 복잡해. 왜냐면 지지는 여자들이니까. 여자가 복잡합니다. 남자는 그냥 자켓 입은 데도 여자는 뭐 입는 것도 복잡해. 화장도 복잡하고 머리띠도 많고. 지지는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지로는 특강으로 일단 전체적인 밑그림을 우선 급하게 해드렸으니까 이걸 참고로 가지시고 그 다음에 지지물상론을 하나씩 하나씩 격파에 들어가면은 좀 익히기 쉬울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